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또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에 기대어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하스 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종종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쉽고 빠른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길 대신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과연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하스 왕을 삶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직면한 삶의 도전과 또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떻게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일은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영적인 타락과 또 인간의 도덕적인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인간의 두려움이 없이 잔혹한 짓을 행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아하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기보다 아수르 왕 디글로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권력과 동맥을 찾았습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위기를 넘기려 할 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부분은 아하스 왕이 왜 이방인 왕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아하스의 심리적, 영적인 상태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신뢰하기보다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스의 군사적인 지원을 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선택은 유다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스루와의 동맹은 일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유다는 아스루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 종종 단기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또 영적인 성장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사람이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을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아하스를 통해 살펴보듯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에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의 힘을 의지함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깊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그분의 지혜와 또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은혜와 또 지혜를 베푸실지 믿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고 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각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인도에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신 세상의 힘에 의지함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또 성경 읽기, 믿음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